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 윈도우 XP 배논. 누가 섭외 섭외이신이래 진짜. 이보크 고정 핸디캡도 말씀하셨어요 형? 녹 중간에 갑자기 또 치즈로 골라서 1번 나오면은 판 웃겨진다. 가자. 야마자키가 역시 이오리한테 약해가지고 별로 약간 기분 전환으로 살짝 다른 캐릭터 해봤는데 대실패인가? 첫판 스타하겠네. 판은 클리오가 이오리한테 맞으면서 나머지 둘이 뒤졌네 아주. 첫 번째 10단 이기더니 자신감이 장난 아닌데? 이효리가 마감하네.
에이씨 쌍 쌍! 결국에 그냥 이거 하는 게 낫겠다. 약간 첫 번째 판이랑 살짝 다른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자꾸 폭망한다. 그냥 이렇게 가야지. 크리스와 고로를 없애버린 클라크. 에이, 역시 괜히 딴 거 해봤자 소용없다. 고로가 구석에 몰리니 할 게 없다고요? 클라크 사다 한 번은 그냥 막으면 돼요. 무슨 뭐 클라크 사다 한 번에 가드 데미지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막으면 되는데 고로가 구석에 몰리니 할 게 없다니. 아니에요, 그거는 희화님, 그건 아니에요. 희화님이 그러니까 저처럼 고인물이 아니라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린 거야. 그러니까 노욱이 생각을 뭔가 다른 걸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3,000원 감사합니다. 때리는 건 더 많이 때리는데 데미지 연속기 차에 결국 캐릭발이 큰 것 같은 제 생각.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치고크가 그만큼 워낙 그게 좋은 캐릭터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전부 이치고크만 하는 겁니다. 뭐 그 외에 나온 애들도 대부분 비슷하고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저는 기본기 위주로 한 대 한 대 때리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는 입장이고요. 쟤는 많이 맞다가 한 번만 들어가면 이기니까 원래 그런 싸움이에요. 그거 날카로운 안목이십니다. 김진진, 김별린 감사합니다. 스트레 면했구나 노. 나이스. 어 왜 안 죽어? 어 왜 안 죽어? 왜 안 죽어? 죽으라고. 지금 안 죽어가지고 사람을 당황시키고 있어. 아이 초반에 2점 뺏기지 말걸. 진작 이거 갈걸 그랬네. 초반에 2점 땅 캐릭터 하다 초반에 2점 그냥 줬네. 네, 진작 이럴걸. 뭐냐? 이거 위협이 나가는 이유가 뭐야? 가드가 안 되네. 저거 가드가 안 되는구나. 뒤에 장풍이 깔려있어서 가불이었네. 앉아간 거지.
아이 제 이거 지겹다 지겨워 진짜 아우 짜증나 라이프로 크리스가 좀 무지 어려워요 사실 아 이거 라이프로 기쁘게 가지고 열심히 싸워봤는데 아 열심히 싸웠으나 되지 않았다 이번에 클락이 너무 못해가지고 라이프는 좀 전법이 단순해서 리오리는 빨리 들어가! 나이스! 잠깐만 이건 아니야 잠깐만
나이스! 라이터! 이겼다! 빙신꾸가 욕하는 것 같다. 빙신꾸가 안 돼. 어딜 태클을 뿌리야. 아이씨장. 아 이거 뭐야. 아 잠깐만. 아 존나 많이 다리. 미쳤나 진짜. 미쳤나 진짜.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처음부터 이거 할걸. 괜히 두 판 뻘 캐릭터 해가지고 두 판 내줬네. 쌍 뻘 캐릭터에서 두 판 내줘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할걸 진짜. 오? 장동건님이 응원을? 야 잠깐만. 아! 아 열받어. 어 열받어.
열받아. 와! 열받네. 개열받네 진짜. 아니 클락은 조금 덜 약한데 라이프가 저 정도급 이효리한테 라이프가 할 게 많진 않아요. 저 정도급의 이효리한테는 조금 꿀려. 노루급 이효리한테는 라이프로 좀 어렵긴 어려요. 라이프는 고로 잡는 역할 외에는 별로 없어요. 고로 잡는 역할밖에 없어 라이프. 클료가 이효리를 존나 잘 이겨줬는데 라이프 클락이 자꾸 못했는데 이번에는 노루기 이효리로 클료를 좀 상대를 잘한다 아까보다. 빙 시프가 개쉽네 이효리. 중국 애들이 이효리 세 마리 하면 질릴 없겠다. 어딜 자꾸 눌러! 야 잠깐만! 야 스트레이트 했다! 이효리 스트레이트에 맞서는 장풍녀 스트레이트. 서로 스트레이트 한 번씩 교환하고요. 류는 좋은 캐릭터인데 좀 상성들이 있어요. 좋은 캐릭터예요 류. 장풍류는 근데 상성들이 좀 있어요. 전천후 캐릭터까지는 아니고 좋은 애한테만 좋아요 약간 그 특성이. 근데 내 캐릭터들 대부분 그래. 내 캐릭터들 이준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이준님 감사합니다. 이게 대논의 룰이다. 빙 19다 빙 직구다. 야! 빙 직구다. 뭐야? 아 진짜! 아 짜증나. 와!
아. 야! 뿌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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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혹시 육상생 아니야? 잠깐만, 아까 내가 잘못 들은 육상생 아니야, 혹시? 노옥이랑 나랑, 노옥이 아까 재미없다. 넌, 도저히 넌 재미없다. 육상생만 하자. 이랬던 것 같은데. 내가 아까 꿈꿨나? 아까 꿈꿨나? 노옥이 너는 재미가 없다. 육상생만 하자. 이러지 않았나? 아닌가? 빨리 누가 확인 좀 해줘봐. 육선생 아니야? 에이씨, 아닌가 본데? 계속 해야겠다, 그럼. 에이, 개노잼들이. 미안하다, 개노잼이라. 내가 얼마나 그걸 바랬으면 개노잼들이 또 치겠냐. 아씨. 아, 진짜. 나 보고 있었어. 역시 무한의 화이지.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진짜 열받는다. 역시 이게 크리스 어퍼. 크리스가 어퍼만 치면서 도망다니면 짜증이 나, 확실히. 확실히 짜증이. 라이프로 크리스가 너무 어려워. 라이프로 크리스 솔직히 어려워. 아. 야, 모흐가 이 정도면 감동 마렵다 하고 빤스런이나 나갔다면 벌써 헝크고 집에 갔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안 나왔어. 들통님 감사합니다. 고맙다. 들통님 감사합니다. 윈도우 10. 뭐 아무 설정도 안 건드렸는데 매일매일 마법이 일어나는 배너 컴퓨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도 매일매일 마법이 일어나. 이유도 몰라. 그냥 단지 마법이 일어날 뿐이야. XP랑 관계없어요. 윈도우 10이에요 이거. 방송 컴퓨터에서 문제예요. XP 문제가 아니야. 이유는 몰라요.
이열이 쉽당. 아니 솔직히 이렇게 처맞아 놓고 쉽다는 건 아니구나. 딴 거보다 쉽다고. 딴 거보다. 안돼! 장풍이랑 섞어서 이걸로 때렸는데. 아. 자꾸 그러지 마. 7-3승은 드립이었지만 7-3승은 많이 하잖아. 요새 7-3승이 대세니까 이긴 것 같다. 좋아, 7-3승 이겼어. 이겼다. 아까 6은 드립이었지만 7은 진심이다. 이겼어. 정신승리 완료. 정신승리 완료. 2-0으로 지고 있다가 7-6으로 역전했다. 네, 집중할게요. 아 어퍼 씨. 아 어퍼 진짜 세 캐릭터가 다 어퍼 맞는 캐릭터라 미치겠네 진짜.
우와! 이 거리에서? 난 알고 있지. 네가 부상을 한다는 걸 알고 있지. 아 근데 방금 그 거리는 너무했다. 아 잠깐만. 난 너렇게 두당하는 거 알고 있지. 아이야! 아까도 두 번째 맞췄다. 두 번째 맞췄다. 중국에 대입구가 있다면 한국에 이익을. 복개자는 대대의 조카님 동 이달사입니다. 나는 알고 있어. 아이야! 따다다다다다다다. 가리바리 발칸 펀치. 난 알고 있지. 배우 한정마와 플레이런 스타일의 드럼돌로 와. 어 엑스트라 유저트님 감사합니다. 엑스트라 유저님. 이거 어떻게 잡히냐? 승용권이 안 나갔나? 승용권이 나갔는지 잡힌 건가? 아우 진짜 에너지가 너무 적어. 아 나이프 새끼 존나 못했네 요번에. 아. 잠깐만! 아, 진짜. 아! 아, 고롱이 새끼, 진짜. 고롱이 새끼!
또 북산 엔딩일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지 왜? 왜 북산 엔딩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느낌적인 느낌이 그런데 약간? 네, 태클이랑 중간 누르고 썼어. 아우! 나르르킥! 진짜 해봤다. 아. 아 너무 어려워. 클락으로 고르는 진짜 너무 어려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딜레이 캐치가 안 되냐? 아... 말이 되냐 저게? 아 진짜 지겨워! 아 원래 클락으로 끝난 거였는데 씨. 클락으로 끝난 거였는데 질 뻔했잖아. 아, 존나 해간다. 아, 이거 이긴 거였는데. 아, 존나 해간다. 또 북산 엔딩 같다. 아, 또 북산 엔딩이냐, 이거. 또 북산 엔딩이야, 또?
아, 아까 판에 흑기전이랑 똑같네. 아, 아까 판에 이겼으면. 아까 그거 된 순간 좀 그 아 짜증난다. 흑기전에도 두 번이나 이렇게 졌는데. 아 진짜. 근데 요번에 지면서 배운 게 있다. 아이씨 북산 엔딩이네 또. 레파토리가 정확히 똑같아. 아유 지난번에 흑기한테 9-10으로 두 번 졌을 때 그때도 똑같이 이랬거든요. 아 노흑에서도 똑같이 이러냐. 그때 깨달았어야 됐는데. 아 마지막에 이긴 걸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아쉽다 진짜. 내가 왜 그 생각을 안 했을까. 욕, 밥, 게임까지 말아가지고 세 개 잘 먹는다. 밥이랑 욕이랑 게임이랑 다 말아먹는다. 흑욱대도 9-10, 흑피도 두 번 다 9-10. 물론 흑피한테는 개처발린 적도 있지만 여러 번 하다 보니. 노욱도 9-10. 아유 그러네. 흑자 들어간 애들이랑 상승이 안 좋네. 그러니까 흑피, 노흑, 소흑 이런 애들한테는 흑자 들어간 애들은 무조건 북산 엔딩이네. 내가 혹시 마음이 백지와 같이 맑기 때문에. 페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